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의소나 밸류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레벨 덱 구성입니다. 8레벨에는 조이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9레벨에는 룰루 대신에 신드라를 넣어주고 누누를 추가해주시면 조합 끝입니다. 여유가 더 있다면 애니와 알리스타, 유미, 조이, 밸류 낮은 챔피언들을 빼면서 이런 식으로 5코스트 챔피언을 꽉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신 버전입니다. 선의 상징이 있을 때 7레벨 덱 구성입니다. 유미가 빠지면서 조이를 올려주고 조이한테 선의 상징을 주시면 됩니다. 8레벨에는 르블랑을 올려서 자동방어 체계와 해커를 받아주면 되고요. 9레벨에는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고밸류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연운을 추천드립니다. 소나 아이템은 블루는 필수이고 복원과 방파자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거학이나 데캡, 대천사 같은 AP템이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일단은 애니한테 주시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방템은 워머그, 가고일, 구원, 용발, 가갑, 태블망 정도가 있습니다. 에코가 2성이 뜰 쯤에는 애니 방템을 에코한테 옮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소라카 아이템이나 마법 저항력을 깎을 수 있는 스태틱이나 이온 충격기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소나가 잘 나오거나 영웅 증강에서 소나 증강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기계 유망주 선이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헤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줍니다.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하고 애니와 소나는 꼭 2성작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돈을 다시 모으다가 4-5나 5-1라운드에 8레벨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소나가 많다면 3성을 노려주고 많이 없다면은 9레벨을 가주세요.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니는 소나 위쪽에서 탱킹을 해주고 알리스타는 반대편에 두시면 됩니다. 에코는 가운데서 스턴기를 돌려주면 좋고 소나는 구석에 두고 그 옆에 선의 챔피언들 세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을 주는 증강이나 애니나 소나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보석 연꽃, 또한가, 선의 상징, 루덴의 메아리, 사이버네틱 통신, 허수아비, 재생의 바람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시작 아이템은 연운을 가져왔습니다. 파랑색 구슬에서 연운이 나왔고요. 일단은 연운이 두 개이기 때문에 뽀삐랑 오공 사주겠습니다. 어모대랑 기계 유망주 쪽으로 빌드업을 하면 좋습니다. 피오라가 나왔고요. 피오라는 팔아주면서 1원짜리 챔피언들 모아줍니다. 우리가 소나랑 르블랑 딜러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첫 번째 증강에서 세 가지 다 별로기 때문에 이거는 과감하게 돌려주겠습니다. 허수아비 굉장히 좋네요. 바로 골라줍니다. 룰루는 붙여주고요. 뽀삐까지도 일단은 붙여줍니다. 우리가 투템 스타트이기는 한데 투템이 블루로 딱 맞아 떨어지고요. 비물들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연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블루가 나왔을 때 소나한테 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기계 유망주 빌드업에서 조이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소나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연승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기면은 알리스타랑 오공은 팔면서 이자를 받아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왼쪽에 시너지표 보면서 5레벨에 들어갈 거 생각해주면 되는데 보이가 들어가면은 시너지 깔끔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애니가 나왔고요. 이러면은 기계유망주를 받아줄 수 있죠. 기계유망주 아이템이 썬파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르블랑은 한 턴만 빼둘게요. 자, 소나가 좋은 게 뭐냐면 딜도 어느 정도 잘 해주면서 힐도 해주고요. 스턴까지도 넣어줍니다. 그냥 챔피언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소나는. 자, 레벨업 눌러놓으면서 10원 이자까지 받아줄 수가 있고요. 방템으로 빌드업 해주시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개나 벨트 그리고 지팡이도 굉장히 좋아요. 대표적으로 뭐 복원이나 이온 충격기 만들어줄 게 많습니다. 지팡이를 먹어주고요. 르블랑을 올려주겠습니다. 블루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3코스트에서는 뭐 조이나 또나 르블랑이 있고요. 4코스트로 넘어가면은 소라카나 할리아 아우솔 미스포춘 많이 있습니다. 이겨주는 것도 이겨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세게 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4연승에다가 20원 이자까지 좋아요. 자, 소나가 페어가 잡혔고요. 이러면은 르블랑 대신에 소나 두 마리 써주겠습니다. 르블랑은 주문투척자만 받고 있는데 소나는 선이까지도 받고 있죠. 선이는 스킬을 쓸수록 아군 전부가 주문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써주면 좋습니다. 애니까지도 살아남아주면은 세게 때려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우리랑 같이 피백 연승 중이었는데 조금 많이 때려주고요. 다음 턴에 6레벨 가면 될 것 같고요.
애니페어도 좋아요. 레벨업 하면서 뽀삐가 2성이니까 리븐으로 어모델을 받아주고요. 여기는 일단은 템 안 쓰더라도 이기니까 템 안 만들고요. 웬만해서 조개는 용발이나 가고일 쪽으로 빠지면서 이따가 N이나 에코한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팡이는 최대한 복원 쪽으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나 두 마리가 서로 돌아가면서 힐을 해줘가지고 풀딜까지 때려줍니다. 골드 증강체가 나왔는데 5성용 꽃을 골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골고루 세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7레벨까지도 그냥 찍어주면서 리롤 한번 돌려줬고요. 소나가 2성이 딱 떴네요. 너무 좋습니다. 알리스타랑 유미까지 올리면서 마스코트에다가 선이까지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를 일단은 유미 대신에 올리면서 방패대를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쇼지는 2월이 됩니다. 만화가 꽉 차면은 다음 턴에 꽉 찬 만큼 더 차게 됩니다. 아, 신드라가 떴네요. 이거는 미쳤습니다. 이러면은 리븐이랑 아이 빼면서 사선이를 받아주고요. 핸드라를 쓰실 때 중요한 거는 쓸모없는 챔피언들은 정리해주면서 땡겨왔을 때 탱킹을 해주거나 턴을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 좋습니다. 리븐이나 바이를 땡겨오면 좋으니까 일단 냅둬주고요. 자, 여기도 쉽게 이겨줄 것 같습니다. 소나 2성 뜬 것도 너무 좋은데 신드라 뜬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네요. 최소 2등까지도 확정은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만 풀어주면 1등까지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아이템이 조개랑 지팡이, BF 대검이 있죠. 연운을 가져오면서 쇼진을 만들어서 힌드라가 많이 땡겨오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개 자크를 먹어도 됩니다. 자, 연운 먹었고요. 자, 애니 2성 좋아요. 소나까지도 6마리가 모였네요. 힌드라한테 쇼진을 만들어주고 과학은 소나한테 줍니다. 그리고 또 보석 연꽃이기 때문에 골고루 다 세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시원하게 때려주고요. 9연승 이어갑니다. 아, 7레벨인데 5코스트가 벌써 2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버그가 있는 건가 좀 싶어요. 다른 챌린저 분들도 7레벨에 5코스트가 너무 많이 뜬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확률에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여기는 진짜 버그네요. 세트랑 사미라가 2성인데요 3-6인데 자, 우리 신드라가 레오나 땡기는 거 너무 좋아요. 신드라가 궁 쓰면은 카밀 잡아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드라가 땡겨온 유닛을 팔아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쯤에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그때 팔아주면은 이자를 받아줄 수 있어요. 지금 상황 보시면은 핵심 챔피언들 이성작이 다 되었죠? 이럴 때는 리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 모아서 8레벨 가주시면 됩니다. 아이템은 갑바 벨트. 자, 에코가 나왔습니다. 아이템 처리 가장 깔끔하게 하려면은 방템으로 그냥 다 빼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온 충격기에다가 썬파를 만들어주면서 BF 대검은 거학각을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썬파를 만들어주고 뽀삐한테 이온 충격기를 만들어줍니다. 4-1 타이밍에는 웬만해서는 단품 한두 개 빼고는 다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앞라인 빠르게 뚫어주고요. 상대가 구원 용발이라서 썬파의 효율이 좋았습니다. 신드라가 땡겨주면서 너무 탱킹을 잘 해주고 있고요. 인강체 눈글러가요 아니면 돌처럼 단단하게인데 눈글러가요 누누의 승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눈으로 골라주고요. 자, 우리는 연승 중이기 때문에 레벨업 해줍니다. 뽀삐를 빼고요. 누누랑 에코를 올리면서 방패대까지 별수호자까지 전부 다 받아줍니다. 에파워는 전턴보다 훨씬 더 강해졌고요. 이온 썬파를 누누 줄지 에코 줄지인데 일단은 에코한테 줄게요. 에코가 2성 찍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상대가 세트 2성에 3이라 2성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쎄도 너무 셉니다. 그래서 이겨주고요. 자, 우리가 기물수가 많긴 한데 상대 미스포춘한테 끌려버릴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이긴 것 같고요. 연승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번 판은 사기를 제대로 치고 있네요. 아이템은 BF 대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곡궁을 먹어줍니다. 거학을 소나한테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나가 7마리입니다. 이러면 조금 돌려주고 싶기는 한데 소나 두 마리 찾다가 돈 다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돈 모으면서 5레벨 갈 때까지 잘 안 뜨면은 소나 팔면서 그냥 고밸류 챔피언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누누 배치는 약간 디테일하게
상대 딜러랑 대각선에 두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9레벨을 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밸류 낮은 챔피언들 빼면서 그냥 5코스트 챔피언들 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연승 이어가고요. 뭐 유미나 룰루 애니 요런 애들은 1, 2코스트이기 때문에 밸류가 조금 낮죠. 그런 애들 빼면서 이따가 뭐 모데카이저나 히딜스틱 이성이 붙으면은 올려주면 됩니다. 지금 선이 스택이 계속 쌓이고 있죠. 한 번 더 갔을 때는 소라카가 터집니다. 상대 보시면은 레넥톤이 구원가급 용발을 들고 있죠. 여기는 세트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메타에 세트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겹쳐서 안 나오면은 그냥 망하게 됩니다. 자, 5-1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강해지는 타이밍이고요. 갑옷 먹으면서 수호자의 맹세 에코로 가겠습니다. 에코한테 수호자의 맹세를 주시면 좋은 점은 궁을 빨리 쓰기 때문에 상대 스턴기를 뒤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자, 눈으로 정찰을 하고 이번에는 왼쪽에다가 둘게요. 상대가 오른쪽에 많았었으니까. 문제가 두 배에다가 탈론 삼성. 무법자 쪽은 좀 셉니다. 지금 메타에 탈론이 조금 무서워요. 우리가 탈론 잡을 길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누누가 딜을 잘 해주고 있고요. 누누가 탈론궁을 피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탈론궁은 타겟팅이기 때문에 피하죠. 자, 에코도 페어고 모데카이저도 나왔죠. 이제부터 슬슬 5코스트 챔피언들 집어주면서 이따가 9레벨에 덱을 조금씩 바꿔주면 됩니다. 자, 누누가 잘 뛰어다녀주고요. 이거는 미스포춘 궁에 한번 쓸리겠네요. 자, 에코 이성 붙었고요. 소나가 8마리네요. 누누 배치는 계속 잘 걸리고 있습니다. 상대는 세트 3이라 덱이고요. 누누가 약간 난장판 피우고요. 소나의 선이 스택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긴 것 같죠? 소나 궁에 이겨주는 거 좋습니다. 점파가 있기는 한데 누누 모렐로도 괜찮고요. 솔라리도 좋습니다. 솔라리로 먹어줄게요. 솔라리는 애니한테 주고요. 당장에 9레벨을 가더라도 돈이 좀 남기는 한데 우리 체력이 너무 많으니까 무조건 1등을 하기 위해서 돈을 더 아껴주겠습니다. 상대가 너무 셉니다. 최대한 많이는 잡아주고요. 지는 거 괜찮아요. 우리는 돈을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알리스타까지만 잡아줍니다. 자, 벨베스나 세주아니 같은 거는 맛 없어요. 이따가 5코스트로 그냥 다 땡겨주겠습니다. 세트 대 세트 싸움에서 세트가 이겼고요. 아, 둘이 무승부에서 죽은 거네요. 무승부에서 둘 다 죽었습니다. 화려한 엔딩이네요. 자, 여기서 9레벨 찍으면서 안나 살짝 올려주고요. 마나를 채워주는 거네요. 여기서 돈을 조금씩 써주면서 애니랑 알리스타를 빼줬고요. 이제 유미랑 룰루도 빼주면서 우르고시나 모데카이저 그냥 비싼 거 올려주면 됩니다. 인드라랑 누누 사주고요. 남은 돈 다 써줄게요. 아이템은 소나 마지막 템 복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리롤 돌려줄게요. 그냥 노란 거만 사면 됩니다. 안나 이성 붙이고요. 에코에다가 우르곳 아크까지 여기까지만 해줍니다. 우르곳을 올려주고 소나 대신에 에코 두 마리를 쓸게요. 자, 복원은 소나 주고 솔라리는 모데카이저 줍니다. 자, 신드라가 한 마리씩 땡겨주고요. 아, 상대 탈론이 좀 많이 세서 우리 소나가 한 방에 죽었네요. 여기 문제가 두 배 탈론이 좀 세긴 해요. 졌네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소나 삼성까지 한 마리 남았으니까. 그리고 5코스트도 아직 다 일성이라서 괜찮습니다. 일단은 모데카이저 붙이고요. 에코 삼성은 노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에코 템을 누누한테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알리스타를 올려주고요. 배치는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자, 우리 솔라리가 있기 때문에 암라인 궁 한 번씩은 무조건 써줍니다. 모데카이저 공급기 약화 들어가고요. 자, 이번 턴에는 이겨줄만 하죠. 우리 누누가 아직 풀피입니다. 자, 보내주고요. 힌드라 붙여줍니다.
이제는 창고를 채워주는 게 좋아서 돈은 조금 아껴주고요. 상대가 체력이 50이나 있네요. 훈련생 중이고요. 배치는 그냥 이대로 있으면서 모데카이저만 서풍을 살짝 피해주고요. 상대가 우리 누누를 띄우려고 한 것 같은데 배치기 실패했죠. 탈론이 날라오는데 중간에 끊었어요. 그런 거 너무 좋은데 소나가 잘렸네요. 그래도 우리 광역딜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기가 힘들어 보이네요. 아직 세질 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상대는 돈을 다 썼는데도, 레벨을 찍었는데도 못 이기죠. 자, 블루를 먹어주면서 모데카이저 궁을 한 타이밍 더 빠르게 써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르곳까지 이성을 붙여주고요. 우르곳 한 마리 더 사주면서 땡겨오면 될 것 같네요. 블루 같은 경우에는 힌드라로 빨리 땡기는 것도 좋지만 모데카이저 약화를 1순위로 들어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수아비를 오른쪽 구석에다가 두면은 탈론궁을 무조건 빼줄 수 있습니다. 탈론궁을 오른쪽 허수아비로 유도하고요. 모데카이저 궁 빠르게 들어가줍니다. 자, 우리 소나가 잘렸고요. 모데카이저 궁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상대 피들이 다 쓸어주고 있기는 한데 우리 누누가 이길 것 같아요. 보상 하나 뜯어온 거 좋아요. 근데 우리 소나가 한 마리 남아놓고 안 나오네요. 자, 레오나 일단 사주고요. 피들스틱 대신에 레오나 올려주고요. 피들스틱은 땡겨서 쓰면 됩니다. 배치는 딱히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누누만 살짝 바꿔서 서풍을 피해주고요. 우리 모데카이저 궁극기 빠르게 들어가줍니다. 한 방패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전해졌고요. 우리 누누가 계속해서 딜 해주면서 밟아줍니다. 아, 소나 삼성이 드디어 붙었습니다. 꼭 한 번에 뜰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누누 사주면서 리롤 돌려주고요. 배치는 그냥 이대로 가주면 될 것 같고요. 아이템은 보장 우르곳으로 가겠습니다. 소나 삼성 딜 한번 볼게요. 앞라인 반피 나갔고요. 소나 삼성이 찍히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됐습니다. 탈론 삼성한테도 버텨주고요. 이겨줍니다. GG. 지금까지 선이 소나 밸류덱이었습니다.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